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 세트 한번 사볼 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 대인, 쇼호스트 이주영입니다. 어머, 제가 슈렉이 됐네요. 네. 아, 이렇게. 슈렉처럼. 아, 됐네요. 네, 여러분, 제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내일을 딱 받고 나왔는데, 받자마자, 찍힌 경우, 뭐 지갑을 꺼내다가 지갑에서 뭐 동전이나 카드를 꺼내다가 아니면은 뭐 가다가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찍혀 있는 경험 다들 있으셨죠. 이렇게 네일샵에서 충분히 말리고 나와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찍히고 뜯기고 그랬던 경험 다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네일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죠? 금방 벗겨져요. 생활에서 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손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어느 순간 보면은 금방 벗겨져 있고 또 하나 벗겨지면은 줄줄이 계속 벗겨지잖아요. 지속력이 뭐 3, 4일 가면은 뭐 많이 갔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나온 게 뭐였죠? 젤네일. 젤네일은 한번 받아놓으면은 오래는 가요. 그쵸? 오래 가죠. 오래 가고 두툼하기 때문에 좋지만 그만큼 단점이 뭐죠? 램프가 꼭 있어야지 말릴 수 있죠. 램프가 없으면은 말리기 힘들고 그리고 손톱이 숨을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두툼하게 덮여 있으면은 숨쉬기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이 젤네일의 가장 큰 단점은 지울 때 같아요. 아니, 할 때는 오래 가고 예쁘고 좋아요. 근데 지울 때 보면은 한참 얹어져 놓고, 이렇게 지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손톱이 엄청 상하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경험을 살리자면, 젤네일 하고 나서 손톱이 약해졌다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컬러랩의 젤드라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젤드라이 제품이 뭐냐면, 일반 그 네일의 장점과, 젤네일의 장점만은 쏙쏙 모아와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와, 이렇게 앞에 보이는데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죠?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총 16가지 제품이고요. 컬러는 14가지. 그리고 베이스랑 탑코트까지 해서 1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아, 딱 보여드리면 리본. 보이세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너무 여성스럽게 예쁘게 나왔죠? 리본. 보이시죠? 그 일반 투박한 그냥 밋밋한 병이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까지 리본까지 다 살려주는 제품. 그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손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컬러를 발라서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다리시기 지루할까 봐 베이스를 지금 손에다 발라놨습니다. 근데 혹시 원하시는 컬러 있나요? 원하시는 컬러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소리가 잘안 들리나요? 네, 여보,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레드, 마야커피님께서 레드 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레드를 발라드릴게요. 이 바를 때 팁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기본 그냥 실온에 두면 좀 차갑잖아요. 차가울 때저이 손의 온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돌돌돌 만지시면은 제 몸에 있는 체온이 약간 이 네일을 부드럽게 좀 열을 줘서 발리기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몇번 하면은 온기가 쏙 들어가겠죠? 보이시죠? 이게 팁이에요, 여러분. 네. 두번 발라요. 네, 두껍 바를, 아, 202 발라주세요. 했고, 아, 201이나 202 발라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레드 컬러도 바르고요. 제가 이어서 다른 손톱에는 202랑 201 발라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충분히 온기가 들어가면은 열게요. 열어서 또 하실 때는 앞쪽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손톱에 발리는 표면은 그러니까 반 정도만 이렇게 살짝 덜어주시고, 안 발리는 쪽 있죠? 안 발린 쪽 붓은 한번 이렇게 싹 덜어내서 이제 손톱에 바를게요. 제 엄지손톱에 일단 바를 건데요. 바릅니다. 이것도 잘 바르시는 분은 엄청 잘 바르시더라고요. 요령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두 콧을 바를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얇게 한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잘 발리나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발랐어요. 지금 한콧 바른 겁니다. 어때요? 그냥 가볍게, 얇게 발라준 거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컬러가 201이랑 202 컬러였죠? 그것도 이어서 발라드릴게요. 짜자잔, 201, 201을, 아, 201, 누드 컬러 톤이구나. 네, 이게 201이고, 이게 202 컬러인데요. 하나씩 발라볼까요? 201 먼저 발라드릴게요. 아,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 온기를 줍니다. 이렇게 온기를 줘서. 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손톱에 이제 바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덜어주시고 이두 번째 컬러를 바를게요. 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바르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얇게 한번 발랐어요. 어때요? 아, 201 컬러도 너무 예쁜데요? 201 컬러는 쉬폰 베이지 컬러예요. 지금 한콧 발라서 컬러감이 조금 잘안 살아날 수도 있는데 두콧 바르게 되면은 더 선명해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어서 202 컬러 바로 바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젤 드라이가 왜 좋은지 아세요? 건조가 정말 말이 안 되게 금방 돼요. 첫 번째 바르는 순간 바로 건조 한번 되고요. 그리고 이 바르면서 바르고 나서 바로 그 생활 자외선 있죠. 생활 자외선에 의해서 두번 건조가 바로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냥 일반 네일 제품보다는 정말 쉽게 금방 마른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202 컬러 모브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것도 제가 발라볼게요. 네. 지금 얇게 발랐어요. 거의 누드톤에 가깝죠, 지금. 지금 이게, 이 제품이 201, 202. 거의 안 바른 듯한? 누드톤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바른 레드 컬러 있죠? 벌써 말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문대도 안 묻죠? 벌써 말랐어요. 지금 얼마나 됐다고, 시간이. 이렇게 금방 마르는 젤 드라이입니다. 아니, 그냥 일반 네일 바르면 이렇게 금방 마르나요? 절대 이렇게 금방 안 마르죠. 이손다 바르고, 이손 바를 때쯤. 그래도 좀 빨리 마른다는 제품이 이두 번째 손 바를 때쯤에 마르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세개 발랐는데, 첫 번째 바른 게 벌써 말랐어요. 그만큼 건조가 빠르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그러면은, 말랐으니까 바로 두번 발라볼까요? 두 번째? 아까 이 레드 컬러였죠? 이 레드 컬러를 두 번째 발라서 이제 컬러감이 얼마나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깜짝 놀라십니다. 보시면 바를게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게잘 보이겠죠? 점점 컬러가 선명해지고 있어요. 아, 이게 컬러를 바를 때는 되게 숨을 죽이게 되는데요. 보이세요? 되게 그 여자들 레드 립스틱 생각나지 않으세요? 약간 여자의 자존심. 레드 컬러가 그렇잖아요. 여자의 자존심. 근데 두콧 바르니까 컬러가 너무 선명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모 자체가 이 솔 있죠? 솔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서 쉽게 발려요. 그냥 잘못 바르시는 분들도 저도 되게 잘못 바르는 편인데 그냥 이렇게 몇번 했더니 슥슥 너무 잘 발리는 이런 모까지 정말 좋고요.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죠. 와, 진짜 갖고 싶은데요, 진짜?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제가 뭐랬죠? 금방 마른다고 했죠. 벌써 다 말랐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바를 동안 다 말랐습니다. 아까 발라놨던 거. 와, 진짜 이렇게 빨리 마르는 네일 찾기 힘든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 두 제품만 구매하시면은 무궁화에서 드리는 보너스. 짜잔. 같이 갑니다. 이셋 중에 그 네일실이죠. 네일실로 많이 이게 손톱에 밋밋한 손톱에 포인트로 네일실 많이 얹으시잖아요. 이셋 중에 하나가 두개 구매하시면 여러분께 하나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너무 좋죠. 다 예쁜 컬러. 이 예쁜 컬러랩 제품에 포인트로 이 실까지 더해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사시면 하나까지 더 드리니까 일석이조. 여러분들 이점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젤 네일에서 사용되는 고광테크 성분이 이젤 드라이에 들어가 있어서 그 젤에서 그 반짝반짝 유리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 느낌까지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채팅방 여러분 많이 와주셨는데요. 슈프리님, 좀 울퉁불퉁해 보이네요. 아, 네, 제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는 이 컬러 드라이, 그 젤, 그 드라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손톱이 사실 조금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무슨 영양의 불균형 막 이런 거라고는 하는데 제 손톱 모양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이거 한번 두콧 바르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니까 제가 한번 다시 발라볼게요. 아까 201, 네, 201 컬러. 두 번째 손톱이었죠? 두 번째 손톱을 바르면 짜잔. 지금 발랐어요. 색이 더 선명해졌죠? 그쵸? 세 번째도 이어서 발라야 될것 같아요. 바로바로 보여드리게. 세 번째도. 짜잔. 누드 컬러였는데요. 네, 세 번째도 발랐어요. 보이시나요? 어때요? 거의 바른 듯안 바른 듯 자연스러운 느낌 나죠? 약간 여성스러운 컬러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누드 컬러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겨울 되면 아무래도 진한 컬러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진한 컬러만 발라서 약간 질리실 때, 또 핑크는 너무 흔하고, 그러면 이런 누드톤의 베이지 컬러도 한번 발라보셔서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발랐던 레드가 벌써 말랐어요, 여러분. 지금 몇번 얘기했다고 레드 컬러 첫 번째 컬러 다 마른 거 보이세요? 손에 안 묻어요. 네. 진짜 금방 마르죠? 와, 진짜 건조 하나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마르는 네일이 어딨어요, 진짜. 기본, 그냥 일반 네일 발라도 30분 이상 이러고 드라이 하고 계시죠? 아, 시간은 언제 가나, 빨리 말라라. 이러고 계실 때, 뭐,
핸드폰 만지작거렸다가 그냥 지루하게 졸면서 이렇게 말릴 때 우리는 이제 바로 바르자마자 금방 두번 건조되니까 그런 지루함은 싹 날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바르면 바를수록 정말 탐이 나는 네일 제품인데요. 제가 평소에 집에서도 네일을 자주 하거든요. 워낙 이렇게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 그거 좀 컬러 네일 제품을 잘못 사게 되면은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몇번 사용 안 했는데 금방 굳어버리고, 그리고 컬러가 이렇게 뭉쳐져서 발리는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때마다, 아, 이제 이 제품은 사지 말아야지, 이 회사 거는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몇 번을 다짐하는데요. 또 다른, 이렇게 쉽게 발리는 컬러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네, 슈프림님, 아, 색깔 너무 이쁘죠? 네. 양용하세요? 앙용하세요. 오잉크님, 앙용해요. 오잉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컬러랩의 젤드라이 제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세 가지 컬러를 발랐어요. 근데 첫 번째 바른 거는 벌써 말랐고요. 두 번째 한번 만져볼까요? 안 말랐으면 어떡하지? 어머. 보이세요? 제 얼마 안 됐죠? 안 묻죠? 지금 두 번째 바른 것도 벌써 말랐어요. 세 번째? 세 번째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마를 수가 있죠? 어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제품이 얼마냐? 원래 정가가 8,000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무궁화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6,800원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이 6,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 두개 구매하시면 이 네일실까지. 네일실까지 랜덤으로 하나가 발송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두개 샀는데 이런 실을 주나요? 네일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무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착한 가격에 이런 서비스까지 챙겨드리는 거예요. 네일실도 너무 예뻐요. 보시면은, 뭐, 하트도 있고요. 이런 라인 무늬 낼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자 핸드백, 립스틱, 입술 모양, 뭐, 네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게 다양하게 이셋 중에 하나 랜덤으로 가는데요. 어느 하나를 가지셔도 진짜 활용도는 높을 거예요. 그냥 뭐, 아트, 네일 아트 받고 싶을 때 밋밋하잖아요. 집에서 하고 싶은데, 나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어. 근데 내가 손재주는 별로 없고 하는데, 이런 네일실 이용하시면은, 네일샵에서 받고 온 바로 그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앞에 보이시죠? 컬러가 너무 예뻐요. 14가지 컬러고요. 탑코트와 베이스까지 포함해서 16가지입니다. 기본으로 베이스와 탑코트는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베이스를 만약에 안 바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손톱에 컬러가 착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는 꼭 발라주시고, 그 다음 위에 컬러를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는 필수고요. 그리고 컬러를 바른 다음에 탑코트. 탑코트가 왜 있는 거죠? 조금 더 광택 있게,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한번더 컬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베이스와 탑코트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예쁜 컬러들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아, 오잉크님, 저건 베이스 안 발라도 되게 반짝거리던데. 그쵸? 아, 써보셨나 봐요. 오잉크님께서 베이스를 이미 안 발라도 컬러감이 너무 좋아서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베이스를 안 바르게 되면 혹시라도 손톱에 이게 착색 될수 있으니까 발라주시는 게더 좋다는 점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다른 컬러도 한번 만나볼까요? 혹시 원하시는 컬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손에 오늘을 위해서 컬러랩을 위해서 딱다 지우고 왔습니다. 어떤 컬러 발라볼까요? 와인 컬러. 아, 네. 402, 402. 네, 402 발라볼게요, 그럼. 402가 어딨나. 어? 402? 402를 찾아라. 아, 블루네요. 네이비 블루 컬러가 402 컬러입니다. 슈프림님 네이비 컬러예요. 네, 네이비 맞고요. 402 발라볼게요. 아까처럼 손의 온기를 조금 네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손에 있는 그 사람의 체온이 따뜻하게 해서 더잘 발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네이비 컬러 바를게요.
네, 네이비. 네, 와인 컬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한참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아까 베이스는 제가 다 발라놨고요. 첫 번째 바를게요. 와. 바르자마자 컬러감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한컷 바른 거거든요? 색이 너무 선명해요. 그쵸? 와, 한 컷만 발라도 이렇게 선명한데, 두컷 바르면은 진짜 컬러가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지금 자연 건조가 첫 번째로 바르자마자 되고요. 두 번째로 생활 자외선에서 바로 두번 건조되기 때문에 금방 마른다는 점, 금방 건조된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와, 컬러도 약간 지금 한컷 발랐는데, 약간 네이비인데, 일단은 약간 보랏빛 컬러도 살짝 도는 것 같아요. 금방 말라라, 금방 마르겠죠? 이거 마를 동안 또 어떤 컬러 한번 발라볼까요? 와인, 네, 와인. 아, 되게 못 바른다고, 블링블링님. 아, 제가 원래 혼자 하면 이렇게 잘 바르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니까 이쪽이 잘안 보여요. 저 원래 되게 잘 바르는데 지금 떨리기도 하고, 앞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잘안 발리는 거예요. 저 원래 잘 바릅니다. 네일 아트 해줘요. 202 바르셨어요? 제가, 아, 네. 이게 201 컬러고요. 202 컬러고, 그리고 지금 네이비 컬러 발랐어요. 그리고 와인 컬러 달라고 하셨는데, 와인 컬러가, 네, 이 컬러군요. 503. 503 컬러고요. 피노누아 와인 이 컬러 바를게요. 오잉크님 보여주세요. 202, 네, 202 저도 이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이게 누드 컬러라 그냥 어느 옷에나 다잘 어울리고 약간 더 여성스럽고 성숙한 느낌? 이런 느낌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온기를 전달하고 제가 와인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아, 잘 발라야 되는데 또 블링블링님께서 못 바른다고 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발라볼게요. 위에 새끼손처럼 남았죠? 여기에? 잘 바르고 있나요? 와인 컬러 발랐어요. 이번엔 좀잘 바른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 이 와인 컬러 발랐고요. 지금 바르는 사이에 벌써 마른 것 같아요. 네이비가. 짜잔. 진짜 금방 마른다. 제가 바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마를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컬러감도 컬러감이지만, 건조가 이렇게 빠르면은,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생활해서 사용 가능하니까. 블링블링님. 와, 빨리 마르네요. 그쵸? 네, 가운데 손가락이 202 컬러입니다, 여러분. 201, 202. 네. 402, 그리고 와인, 마지막에 와인 컬러가 503 컬러. 네. 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럼 네이비 컬러 다시 두 번째 발라볼까요? 아, 너무 금방 말라. 정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최강점. 그리고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젤 네일 오래 가죠?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지울 때. 그리고 건조시킬 때도 램프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일반 네일은 뭐죠? 바르기는 쉽지만 단점. 오래 안 가요. 길어야 한 3일? 4일? 정말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한 5일까지 가는데 이 젤드라이는 기본 한 7일은 무난하게 가는 지속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바르고 잘 말리는데 지속력까지. 엄청나죠? 그럼 두 번째 이어서 제가 네이비 컬러 두 콧째 발라보겠습니다. 잘 발라야 될 텐데. 짠. 제가 지금, 어머, 컬러, 어머, 너무 선명하게 나왔는데요? 와. 어때요, 여러분? 컬러 보이세요? 지금 두콧 바른 건데요. 너무 예쁘죠, 네이비 컬러. 아, 겨울에 진짜 딱인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 지금 이 날씨, 이 계절에 정말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 사이에 보시면은 와인도 다 말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짜 빨리 말려져? 이런 제품 만나보셨나요? 어디 가서 보셨나요? 저는 그동안 이몇 년, 사는 몇년 동안 엄청나게 발라봤지만, 이렇게 빨리 마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건조 드라이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르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르죠? 그 컬러감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쵸? 아, 저는, 저 같으면은, 진짜 싹다 구매해서 매일매일, 뭐, 조금씩 까지고 벗겨진다, 7일이 지났다. 한 올해 관리해서 10일 정도 됐다. 그러면은 지우고 다르게 연출하고. 근데 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원래 정가가 8,000원이에요. 근데 무궁화에서만 15% 할인된 가격으로 6,800원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느냐? 아니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두개 사시면은 이 네일실까지 랜덤으로 하나가 발송되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세요. 손톱이 없으면 약간 뭔가 옷을 안 입은 느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여자분들, 손톱까지 관리하는 예쁜 여성분들 되길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젤 네일과 일반 네일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놓은 이 젤 드라이 제품, 여러분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손톱까지 예뻐지는 우리 미인 되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네일샵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조금 예쁘게 바르진 못했지만, 보셨죠? 금방 마르고 컬러감까지 예쁜 거. 어디 가서 이런 제품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마야코피님 마지막인데 무궁화 감사합니다. 네, 슈프림이 가운데 특별한 손가락이 202. 네, 마지막 이게 202고요. 202 모브 베이지 컬러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에 드셨나 봐요. 마음에 드시는 거 두 개 이상 구매하셔서 네일실까지 챙겨가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주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쁜 손톱 만드세요.